오늘은 시간이 맞나 봐요. 그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게임을 해볼까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을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 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룽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어,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만 달러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달러씩 보상해줍니다. 내 5만 달러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아,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줘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내 5만 달러를 갚아야죠. 화창한 하루네요. 이런 날씨는 쉽게 망칠 수 없죠.
하지만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요? 관성으로 인해 모든 물체는 동쪽으로 날아가며 시속 15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한 대기 교란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기세는 분당 27km의 땅을 흡수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되어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 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 아놀드, 정신 차리고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대피소를 찾으세요. 가장 안전한 적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둘러요. 카타콤베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구 표면 아래로 왔네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보안이 강화된 실제 도시니까요. 식량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놀드,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 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 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오,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오,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숲속을 3일째 돌아다니고 있죠. 택시값을 아끼려다 길을 잃었대요. 안 돼요, 아놀드.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의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같이 있는 건 세 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천 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꿀벌이 온몸을 감싸면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오, 아놀드, 엄청난데요? 맞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꿀벌은 많은 센서가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꺼야 하는 것 같은 원리죠. 실제로 900MHz 주파수에 휴대폰을 벌집에 넣으면 모든 벌이 10분 이내에 대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치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 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 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라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에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오늘도 TV를 보며 지능을 저하시키고 있군요. 자, 뭐를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아,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우주복을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은 영하 50도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해요! 바퀴벌레들도 살아남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요. 빨리 도망가요, 아놀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아놀드 집을 향해 거대한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어서 거리로 도망가야 해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잘했어요!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지하실에 숨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아놀드가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재밌잖아요. 준비됐죠? 자, 출발! 안에 뭐가 있나요, 아놀드? 가장 큰 토네이도의 너비는 1500m에 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겠죠? 미국에는 해마다 1000개가량의 토네이도가 생기지만 그중 몇 개만이 아주 커요. 운이 좋게도 아놀드는 그런 큰 토네이도에 갇힌 거예요. 저압력과 산소 배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좋을 때네요. 토네이도 속의 기압은 너무 낮아 우리의 폐가 공기에 있는 산소를 충분히 추출하지 못해요. 결국 몇 분 후에는 기절하고 질식하겠죠. 드디어 아놀드 비명을 듣는 게 지겨워지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경험과 비슷해요. 산악 관광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하지만 토네이도 속에서 공기가 부족해 죽을 확률보다는 토네이도 속에 끌려들어온 다른 물건과 충돌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동물, 자동차, 집 지붕 아니면 집 전체 같은 거 말이죠. 초강력 토네이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최대 시속 500km의 속도로 회전을 할 거예요. 엄청난 기적으로 물건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산소 공급도 보장이 된 상태여서 토네이도 속에서 어찌어찌 살아남는다고 해도 잊지 말아요. 토네이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아,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두 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뗏목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중간에 두고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폭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육지를 찾아야 하죠. 아, 깜빡했는데 아놀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바다 중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불쌍한 아놀드는 이미 서랍은 다 뒤져봤고 작년에 감자튀김도 먹은 뒤 망가져서 나오지 않는 리키 마틴의 음악을 100번째 듣는 중이에요. 그래요, 끔찍하죠. 하지 마세요, 아놀드. 시간도 아껴지지 않고 엄청 위험하니까요. 고마워하세요, 아놀드. 시간을 멈춰서 겨우 살렸으니까요. 만화 속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할 건가요? 펜타곤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고서 암스트롱이 정말로 달에 갔는지 알아볼래요? 아니면 수지에게 키스도 가능할 수도요. 기회예요. 그래도 일본에 가지는 마세요. 그들은 시간 멈추는 걸 좋아하니까요. 아주 아주 많이요. 물리학적으로 시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춰요. 수학자가 아니어도 시간이 속도와 거리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중 하나가 0이 된다면 다른 것들도 같이 0이 되어요. 자, 새로운 모험이에요. 저런, 빛의 입자와 광자도 멈췄어요. 따라서 시력으로 무엇이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없어요. 전부 얼어붙었으니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6500만 년 전에 지구를 떠난 빛의 흐름이 지금은 6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큰 망원경으로 지구를 보는 누군가는 이제 공룡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갈까요, 아놀드?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이 테슬라로 이제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으로도 여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86년도로요. 성공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네요. 재난이 발생하기 몇 분 전으로요. 아놀드, 카메라 준비해요. 폭발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최소 2천만 뷰는 보장될 거예요. 벌써 배터리가 다 된 건가요? 충전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긴 유럽 코드잖아요. 어댑터가 필요해요. 저런, 또 사고를 쳤네요. 설마 당신이 범인이었나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위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차에 꽂으세요. 이런, 충전하는데 60초는 걸릴 텐데 보호복을 꺼내요. 그냥 보기에는 방사선 구역에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방사선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아닌데 가방을 누구랑 바꾼 거 아니에요? 500 렌트겐 이상의 방사선이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빠지고 피부가 붉어지며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곧 코마 상태가 돼서 고통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셋, 둘, 오, 이미 가버렸네요. 여기 방사선이 시간당 2만 렌트겐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기술도 이런 건 처리할 수 없나 보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갈 배터리가 찼어요. 가세요.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서랍 좀 어때? 두 번째 순간이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친구. 오늘 넌 용암호수 표면을 방문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거야. 게다가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유일한 한 명이 될 거라고. 네 운은 이제 모두 끝난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좋아. 셋, 둘, 하나. 눈 떠봐. 안 그러면 다 놓칠 거야. 15분의 1초밖에 없다고. 넌 지금 아프리카의 해발 613m, 펄펄 끓는 에스라엘 화산 분출구에 있다고. 감동적이지? 화산호 표면의 공기 온도는 무쇠를 녹이기에도 충분한 1200도에 달하지. 어이 진정해, 아놀드. 10억분의 1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사실은 만약 니 운이 진짜로 다 된 거라면, 게다가 화산호에 좀 더 머문다면
네 첫 번째 호흡에 네 폐는 확 타오를 거야. 피부도 벗겨질 테고 네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아예 용암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거야. 충격적인 통증 때문에 정신이 나갔을 테니까. 그래도 뭐 90초 이내에는 좀 더 나은 곳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대로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아놀드, 그 용암에서 손가락 좀 빼라고. 잘했어. 이제 꼭대기로 순간이동이라도 시켜줄까? 경치라도 감상할 수 있게. 어? 너도 저 소리 들려? 아놀드! 거기서 나와! 불타는 용암의 속도는 시속 1.6km밖에 안 된다고. 장난하지 마. 아놀드, 진심이야? 너 이번 여름 휴가에 하와이에 가고 싶어 했잖아. 거기에도 화산이 분출한다면 그런 나르는 스케이트보드가 있더라도 용암에서 못 빠져나올 거야. 아놀드, 침착해. 잘 버티고 있어.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의 후지돔 근처에 왔습니다. 이곳 기온은 가끔 화씨 영하 132.16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섭씨 영하 91도까지요. 이런 기온에서는 몇 분 안에 사람의 눈과 폐가 얼어붙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용케도 여름 시즌에 도착했군요. 현재 기온은 화씨 영하 31도로 비교적 따뜻한 편이네요. 섭씨로 영하 35도쯤 되겠군요. 이 기온에서는 30분의 1도씩 체온이 떨어질 거예요. 한 시간도 안 되어 근육이 수축되기 시작할 거고 열을 회복하기 위해 몸에 경련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엄청난 공포감 때문에 몸이 덜덜 떨리게 될 것이고 다리와 손은 추위에 터져버리게 될 거예요. 이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액이 신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혈관들이 이미 수축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떨리는 몸은 곧 진정되고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놀드, 안심하긴 일로.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곧 훨씬 강력한 공격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쓰러지는 동안 보잉 제트기처럼 몸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과 엔돌핀의 영향으로 약에 취한 것처럼 되고 부수적으로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켜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아놀드, 지금 기분이 어때? 넌 지금 최악의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중이야. 네 몸은 이제 아마도 다시는 따뜻해지기 힘들 거야. 넌 곧 기절하게 되겠지. 그리고 넌 심장과 호흡에 문제가 생겨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야. 체온이 화씨 영하 85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와 함께한 여행도 이제 끝나버리겠지. 곧 죽게 될 거라고. 내 말 듣고 있니? 아놀드! 아놀드! 조금만 버텨보도록 해. 널 도울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내 말 듣고 있니? 준비해. 이제 널 순간이동시킬 거라고. 아놀드, 구독자들을 환영해주라고. 오, 저런, 죽어가고 있군요. 어떻게든 아놀드를 따뜻하게 해줘야겠어요. 태양에 가면 어떨까요? 딱 1나노초 동안만요. 우리의 친구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도입니다. 끔찍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멍청한 친구는 태양에서 1나노초 동안은 갔다 온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의 뇌는 3000만 나노초 후에야 밝은 빛을 봤다는 걸 알 수 있죠.